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도솔산 내원정사 대적광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내원정사는 부산시 서구 엄광상로 도솔산에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은 정연 스님이 천막 사찰로 시작하여 일념으로 도를 닦는 한편 교육과 복지 사업에 정성을 다한 탓에 많은 불자들의 호응을 얻어 큰 가람으로 발전한 부산의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이 절의 대웅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전사로 썼는 아주 멋진 여섯 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만대 윤왕 삼계주라. 만대는 만만대 긴 시간입니다. 한 대, 두 대, 천 대, 만 대를 이루는 윤왕이다. 윤왕이란 말은 도솔천 바깥에 사계주를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임금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냅니다. 그리고 삼계는 우리가 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 삼계라 합니다. 그러니까 만대의 윤왕이시며 삼계의 주인이신 우리 부처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삼계주가 주가 바로 임금 주자인데 주인이신 부처님이라는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대의 윤왕이시며 삼계의 주인이신 부처님. 그 부처님이 어떠냐면 불신 보변 시방중이라. 불신은 요거는 부처불자고 이거는 몸신자니까 부처님의 몸이다 그런 뜻인데, 부처님의 몸이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보변, 넓게 넓게 보편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 부처님이 법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모든 곳에 퍼져 있는데, 어디에 퍼져 있느냐 하면 시방중이라. 시방은 온 우주를 시방이라 합니다. 요게 글씨는 10개의 방향이라는 말인데, 동서남북 네 방향, 북동북서, 남동남서 네 방향, 그래 여덟 방향에다가 상하까지 합치면 열 방향입니다. 그래서 온 공간, 온 우주를 시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하시니,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다음은요, 삼세 열의 일체동이라. 삼세는 과거세와 현세와 미래세입니다. 그 삼세의 열에도 전부가 다 일체동이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단 말은 과거세 부처님이나 현세 부처님이나 미래세 부처님이 법당 안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대로 두루두루 시방세계에 다 퍼져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삼세의 열애가 모두 한결같으시네. 그리고 광대원운 항부진이라. 그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이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원이 뭐냐 하면은 중생을 제도해서 전부 극락왕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원입니다. 그와 같은 넓고 큰 원의 구름 원이 광대 원이 운, 권, 원, 운, 항부진이라. 항은 항상 항자고 부진은 끊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넓고 큰 부처님의 원은 구름과 같이 항상 그치는 법이 없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대한 서원 구름같이 다함이 없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왕양각해 묘난궁이라. 왕양이란 말은 넓고 넓은 바다를 왕양이라 합니다. 태평양같이 남극해같이 인도양같이 그런 넓은 바다를 왕양이라 하는데,
그런 왕양과 같은 깨달음의 바다. 부처님은 너무너무 깨달은 바가 넓어서 바다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깨달은 바다는 묘는 아득할 묘자입니다. 아득하여 끝간데를 알 수가 없다. 이건 어려울 난자고 이건 궁극할 궁자입니다. 그래서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 아득하여 끝이 없네. 그리고 쌍림시멸 기천추라. 쌍림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는 쌀화상수 그 숲을 가지고 쌍림이라고 합니다. 시멸이란 말은 시자는 보인다는 말이고 멸은 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는 걸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쌍림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시고 기춘추라, 기천추라. 천추란 말은 천개의 가을이란 말인 때문에 긴 세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음의 바다가 아득한 그런 부처님이 쌍림에서 열반에 들어간 지가 그 얼마나 되었던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쌍림의 열반을 보이시고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던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만대 윤왕이시며 삼계의 주인이신 부처님.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두루 하시니 삼세 열애가 모두 한결같으시네. 광대한 서원 구름같이 다함이 없고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 아득하여 끝이 없네. 쌍림에서 열반을 보이시고 그몇 세월이 흘렀던가. 이거는 자장율사의 불탑계에 나오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도솔산 내원정사 대적광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